자, 오늘 인텔리안 테크의 대안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실적 증가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증가 기대로 연결되어 있는 괴를 같이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분을 가지고 오셨고요. 또 한 분께서는 위성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인텔리안 테크와 비슷한 세트랙 아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과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 아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합당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. 네. 제목 긴 겁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. 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네. 네, 우주네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적합한 모습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는 테마주 안에서도 실적이 분명한 종목 찾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이 한 매출의 절반이 나옵니다. 대표적으로 자주포라든가 장갑차 쪽인데 근데 요즘 방산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100주년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약간 좀 으르렁이었었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게다가 항공 엔진이라든가 우주 발사체 같은 항공 기계 쪽 그리고 또 산업용 가스터빈과 관련된 복합발전까지 있는데 아직 이쪽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방산과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네네. 받고 있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국방 예산 증가가 되면서 또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최근에 보잉이라든가 항공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네, 그렇다는 그렇죠. 얘기는 이제 컨택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행기가 사용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늘리고 있죠. 그러면은 이에 따른 수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된 부품 기계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고요. 그런 쪽에서 우주항공이라든가 UAM이라고 하는 도시 모빌리티죠. 이런 쪽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뭐 300조까지 커지는 시장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발을 담궜다라는 쪽에서 네.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3천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이지는데 한 22% 증가한 수치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12배 정도, 네네. PBR 0.8배면은 약간 가치주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하겠죠. 그런 쪽에서 실적이 성장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된 종목 중에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걸 고르자는 취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킬거너 FCB님은 어떠세요? 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. 한화 에어로 하시길래 이제 세트잖아요. 네. 네, 세트랙 아이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스페이스X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는요 한화 에어로랑 세트랙 아이가 같이 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위성을 쏘으려면 발사체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위성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 자체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세트랙 아이의 지분을 30% 정도 인수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최초 인공위성이 있습니다. 우리별 1호라고. 그쵸. 그 인공위성을 개발한 업체입니다. 세트랙 아이가요? 네, 그리고요. 뭐 유일하게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 위성 자체가 발사체도 이제 좀 미사일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. 위성 제작에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. 일반적으로 중대형급 이상이 되면 한 2천억,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초소형 SAR 위성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기당 제작하는 뭐 금액이 70억에서 80억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는 뭐 한 28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여기에서 세트랙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 업체다.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위성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. 열심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쏘아 올릴 거예요. 근데 이걸 활용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쵸.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SIIS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이제 아리랑 위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을
판매를 합니다. 네. 수출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. 또 다른 SIA라는 회사에서는요.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0억 정도 이제 투자 유치도 받았고요. 그다음에 뭐 향후 뭐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IPO도 예정은 하고 있어서 뭐 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이 향후에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위성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세트로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셨네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레가이. 세트레가이가 네.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30% 네. 인수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이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위성을 만들고 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네. 그런 자회사들도 있다라는 것도 세트레가이의 또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네요. 김희수 대표님은 어떠세요, 세트레가이? 네, 형님과 동생 사이죠. 네. 네, 그래서 한 세트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장 눈길이 끄는 건 주가의 패턴입니다. 네.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래 횡보했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들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데 실적 관련된 쪽 올해 좋아질 걸로 보여지지만 밸류가 약간 좀 부담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BR 5배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형님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형만 하나 아무 없다. 그런 얘기였습니까? 예. 길건 FC님이 조금 더 동의합니다. 동의하세요? 왜냐면 하나 에어로를 먼저 하셔가지고 왜냐면 먼저 찜하셔가지고 지금 실적 자체가 하나 에어로가 훨씬 더 낫거든요. 그리고 네. 이제 방산이 위성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네. 방산에 대한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. 뭐 K9 많이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에 대한 실적들도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픽은 하나 에어로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올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이슈가 될 거예요. 그쵸. 그렇다라고 하면 세트레가이가 이제 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밸류 좀 부담은 되지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종목임이니까 테마 뭐 이런 게 붙었을 때는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.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. 자,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김미수 대표님부터 제시해 주시죠. 네, 먼저 찜하는 게 중요하군요. 네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신고가 패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.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실적을 반영해 간다란 관점들이 잘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또 살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. 한 5만 3천 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노리는 전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. 목표가는 좀 더 길게 봤었을 때는 한 6만 5천 원대까지 확장세가 한 번 더 이어지는 가격대까지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직전 고점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의 부분들과 함께 4만 7,500원대 단기 손절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 지켜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럼 이번엔 세트레가이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. 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올해 최고가 8만 3천 원대거든요. 네, 그에 비하면은 뭐 지금 5만 8천 원대면 그래도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전고 좀 말고 한 6만 5천 원대를 1차로 보시고 네.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이슈의 테마나 아니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 그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손절한 5만 2천 원 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오늘은 세트레가이 세트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취향이나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잘 골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듣고 정리를 해볼까요?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주 또 방향타를 잡을지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네, 짧게 해야 되죠? 네. 네. 지금. 간단하게. 네. 그냥 종목 장세 같습니다. 종목 장세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변화가 나오는데 어제 신풍제약이 약간 또 공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. 이런 부분들 약간 또 타격이 있는지 확인하시되 그래도 여전히 종목 장세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종목 장세고요. 길건 FC님 간단하게 한마디.
한 문장. 그냥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지 않을까. 코로나.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야 이제 그 경기 회복 시그널 자체가 이제 명확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관련 이슈들 보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좋은 이야기,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